안녕하십니까, 장양진입니다. 오늘은 고구마 순 불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지금 이거 미지근한 물이에요. 이렇게 미지근한 물 넣으셔가지고 1시간 담가 놓으세요. 자, 지금 이렇게 불었어요. 잘 이걸 삶을 거예요. 1시간 지났거든요. 자, 이제 헹궈서, 깨끗이 헹궈서 삶을 거예요. 이게 햇빛에 발린 거라 아주 연해요. 제가 요번에 고구마 농사를 얼마나 잘 지었는지 아세요? 5박스가 나왔어요. 와, 이게 그거예요? 응. 말리신 거예요? 응, 응. 고맙어. 이게 다야. 이따가 우리가 삶아서는 헹굴 거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다 헹궈 주셔야 돼요. 꽤 많이 말렸는데 달랑 요거더라고요. 말리고 나서. 고구마 순 나물 할 때는 껍질을 벗기잖아요. 이거는 껍질 안 벗겼어요. 묵나물은 껍질 안 벗기고 그냥 말리시면 돼요. 연한 것만 모아가지고 말렸답니다. 자, 이제 삶아볼게요. 지금 찬물부터 하는 겁니다. 끓는 물에 넣는 거 아니에요. 찬물부터. 쌀뜨물에 왜 안 하세요? 그 삶아서 할 거잖아. 삶고 울구고 하는데 뭐하러 굳이 쌀뜨물을 해. 자,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집어서 불 약하게 줄이고 20분입니다. 20분 삶아주세요. 20분 동안 삶겠습니다. 자, 20분 지났습니다. 이제 불 꺼주시고요. 이 상태로 반나절 담가 놓을 겁니다. 이따 봬요. 자, 반나절이 지났는데 어때요? 엄청 통통하게 잘 삶아졌죠? 이제 짜주시면 돼요. 이거 다시 씻으실 필요 없어요. 부들부들하니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. 이게 너무 잘못되면 이게 막 찢어지고 으스러지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. 됐습니다. 자, 이제 고구마 줄거리 다음 편에서 기대해 주세요. 얼마나 맛있게 볶는지.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.